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맨 먼저 또 행하는 것이 혁대 소위 말하는 허리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라는 것을 왜 띠를 두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허리에는 우리 중요한 척추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의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망가지면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허리가 망가지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목뼈의 척수, 이 허리에는 뇌로부터 이 신경이 중추신경이 쭉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허리 끝까지 그 척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척수는 우리의 모든 운동기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손발의 운동기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우리 허리 안에 배 안에 있는 그러한 장기들이 있죠. 그러한 장기들을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묶는 그 복벽에 딱 묶어서 안정되게 해서 우리가 뛰어가거나 걸어도 이 장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척수를 통해서 모든 운동기관들이 다 관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허리는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각 지체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도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아니고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러한 그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의 기둥이라 얘기해요. 그 기둥이 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심장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심장은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피를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와 직제와 또한 직분대로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직책을 수행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고 또 참 건강한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육체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과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그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요.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탱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요. 그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이
원어에는 네폰테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영어로는 be sober. 그것은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마음, 정신을 바짝 차리는 마음,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에 임하는 것을 마음을 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일 때 우리는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마음이 또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몸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서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하게 되는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있는데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균형을 잡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장도 맥박도 정상화가 되고 호흡도 정상화가 되고 체온도 정상화가 되고 혈액순환도 골고루 잘 심장이 안정스럽게 피를 뿜고 모세혈관이 활짝 열려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을 맑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몸대로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단련,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단련은 조금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단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첫째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이것은 바로 빠른 걸음으로 소위 말하는 파워워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빠른 속도로 뭐 어떤 분들은 아령까지 들고 이렇게 막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냐 하면은 그렇게 걸으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다리에 장단지가 있죠. 종아리. 그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니까. 그래서 그 종아리가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혈관을 쫙쫙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1차로 짜주고 그것이 다리의 종아리를 통해서 2차적으로 짜주게 되면은 우리 온몸에 피가 잘 모세혈관 깊숙이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걷기만 잘해도 건강에 특효약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주실 때는 걸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만 해도 당뇨병이 낫고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뇌혈행 그 속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건강법, 예수님이 한 번도 아프거나 누워 계셨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는가? 바로 이 걷기 건강법이야. 예수님의 예수님은 일생 동안 3년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계산을 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총 5,029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그러면 3년 공생애 동안 한번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50일 정도. 뭐 안식일 날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실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 평균 5km를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km를 우리가 달리면은 한몇보 되는 줄 아세요? 예? 한 만에서 12,000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의 수칙 가운데서도 하루에 10,000보 걷기 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운동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건강법이야,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늘 건강을 유지하셨고 아주 그야말로 3년 동안을 남자로서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뭐 안수해 주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생명을 마귀를 내쫓아내고 약물이들에게 생명을 부어넣는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그 비결이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심으로 인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그 식단이에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지중해 아닙니까? 그 지중해 식단의 그 좋은 것이 뭡니까? 그 불포화 지방, 올리브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 이것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통곡식. 뭐 이게 도정되지 아니하는 통곡식의 빵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고섬유질. 이러한 음식들을 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 중에서 가장 추종하고 있는 바라는 그러한 건강식이 바로 지중해 식단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식탁에 차리자. 바로 저포화 지방과 고식이섬유에 대한 식단이에요. 과일과 야채와 견과류와 이러한 위주의 식단을 이러한 매일 섭취하는 것이에요. 오메가3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 또한 많이 섭취하고 또한 통곡식으로 많은 비타민 종류 무기질을 풍성하게 섭취하는 것. 이거 바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침 식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수험생들, 학생들, 연구생들 또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들. 이러한 그 아침 식단을 풍부하게 골고루 잘 먹어야 그 수험생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 그 기관이 연구를 한 결과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침 식사에 불균형적인 이러한 식사를 할 때, 그것은 마치 가정이 불화하고 그야말로 참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고 부모님들이 갈라져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더 해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근신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해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이 더 피곤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근신함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이 맑아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향방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 이것이 바로 근신의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함의 목적이에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무나 사기꾼들이 많아. 너무나 이단들이 많아. 너무나 미혹되는 도적들이 많다 이게. 우리의 정신을 도적하고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 자신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사조를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조는 어떠한 사조인가? 이 시대의 흐름의 그 사조, 사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보고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사조가 인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말하는 것이요. 포스트라는 것은 후를 말하는 것이죠. 후. 그러니까 근대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어떠한 단어라든지 남자와 여자 이러한 것들을 딱 구성하고 그 단어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생각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진리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지 진리는 불변이 아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진리는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만약에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말하는 이 시대의 사조는 거짓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모든 이 단어의 구조, 이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남자에 대한 구조와 여자에 대한 구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 사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봉건적이고 유교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념이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로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은 나는 남자가 70%야. 여자는 30%야. 그러니까 내가 내일은 오늘은 남자지만 내일 나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남자는 X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유전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여자는 XX라고 하는 섬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그러한 모든 딱 그 결정된 것들을 해체하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게.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내가 여자로 생각이 되면 남자지만 나를 여자로 간주해 달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동성애와 그 성적인 그 구별과 이런 것들의 이러한 구조적인 이러한 구조가 탈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단어 구조의 해체, 이념의 해체, 탈전통, 탈권위, 상대적인 진리, 이러한 사조가 물밀듯이 지금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신 막시즘. 이러한 것들과 공존하고 있는 시대예요. 뭐 이것은 지금 이러한 사조를 논하는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고방식입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신앙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은 조류들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라든지 뭐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러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단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춘향전이 있잖아. 춘향전. 춘향전의 그 작가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그 뭡니까? 바로 춘향과 이몽룡 간의 그 사랑의 극적인 그러한 광경 아닙니까? 감동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변학도와 민초들 간의 이러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란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진리는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러한 후기 근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러한 사상이래. 모든 예술과 모든 흐름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도 말이에요. 뭐 학생들 마음대로 제재 못 하잖아요.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뭐 욕을 하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 이 권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것인데, 권위를 무슨 압박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위 아래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이 되고 계급 간의 투쟁이 일어나고 조화가 상실이 되고 화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서로 인정하자. 그래 그렇게 하면 서로가 평화스럽게 살게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생겨났다니까. 그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각 종파들의 뭐 이러한 분들이 와서 뭐 연설하고 뭐 같이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 봐서는 가증스러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혼합을 싫어하는 우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세대가 혼합과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혼란스러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야. 바로 사도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너희들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기뻐할 만한 것이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행할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다림줄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철학, 세계적인 어떠한 흐름과 사조를 다 끌어모아서 짬뽕을 만들어서 내가 이 세속적인 것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투철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무엇으로 지킵니까? 마음을 꽉 닫아놓으면 쇄국정책처럼 이게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서 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거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원한 천성을 향한 삶의 기본이라 이거야. 여러분이 배운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좋은 어떠한 교훈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시금석이야. 기준이 된다 이게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행태들이 다 드러난다니까. 말씀의 거울로. 그렇게 되면 아하,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가 없다 이거야. 내 양심도 이미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흐르다 이거야. 흐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의 다림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금석이 된다면, 다림줄이 된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곧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너 온 육체의 생명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야. 사단이가 그 마음을 미혹하지 못한다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 유다가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인생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유다의 마음을 주관했더라면 유다야 그건 네가 죽을 일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유다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영혼이 팔린 상태야.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 너는 처음부터 마귀야. 이렇게 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다림줄이 된다 이거야. 잣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강건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너의 마음을 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가 됩니다. 청지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밤늦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35절, 12절, 35절에 12장 35절 누가복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는 거야.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마 늦게 올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밤늦게 아유 오늘은 주인이 안 오실 모양이 거기서 주무시고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다 들어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둥둥둥둥 두드린다 이거야. 그때 깨어있는 종은 복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이야. 그렇게 해서 주인께서 많은 일을 맡긴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도다. 마음의 허리를 겸손하게 동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 그 겸비라는 것은 굴욕적으로 굽신굽신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심판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받는 심판이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보자의 심판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심판이 있다. 이건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행위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준비하고 잘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면 상급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매를 맞게 되리라. 심하게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종의 자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선한 행실을 행했는지, 예. 목자는 목자에 대해서 그 맡은 종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식을 나누어 줬는지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는 말씀의 양식을 맡은 종들에게 잘 나눠주는 목자야. 예? 종이에요. 종들마다 다 직분이 달라.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엄격하게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는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지옥에 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 상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하러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야. 히 하하 호호하하.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 주신 뭐 잠깐 인생인데 좀 즐겁게 생활하면서 뭐 좀 이렇게 좀 어? 한 번 있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란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공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맨날 놀고 먹고 했으면. 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말이야. 주님 모시고 살았으면 뭐 천국은 주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좀 멸관 받는 자가 되라 이거야, 여러분. 그 멸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늘로조차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 그때 바로 다섯 가지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다섯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자, 절제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큰 집에서 좀 좀 떵떵거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좀 뭐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조금 절제하는, 누리는 것도 절제하는 사람,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야. 여러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령을 열매를 맺는 거야. 영혼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기쁨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 받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예수께로 전도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여러분이 면류관 받는다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이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이야. 네 번째로는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목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목사님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또 교사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영혼을 양육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잘 가르치고 양식을 잘 나누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자 그런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이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 또한 순교에 합당한 그러한 고난을 겪은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 면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것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피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세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심히 순교자적인 심령으로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니까. 열심히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영원 구령의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야. 썩지 아니할 면류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마음의 허리를 통이는 자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양하고 인정하는 시대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꼴통이야. 보수야. 꼴통 보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너희도 좀 우리 믿는 것 좀 존중 좀 해봐. 물론 존중하지.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같이 합해서 연합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천성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남은 여생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싫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활하는 것이 꼭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급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의 우리가 고통과 근심, 거룩한 근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또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허리를 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양무리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왜 봅니까? 고생하면서 노후가 좀 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모든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나중에 지나간 후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나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으면 좋은데 저 사람 이 면류관 받는 거 보니까 후회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내가 고생스럽지라도 내가 좀 취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섬기는, 말씀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를 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생에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자그마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자그마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파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큰 상급이 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것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것은 내 육신의 평안이 아니요 내 영혼의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행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